세속의 보수주의 시민운동 흐름과 영혼의 기독신앙 흐름이 우리 사회와 우리나라를 구해내기 위해 서로 손을 잡는 뜻깊은 자리에서 말씀 올리게 되어 더할 수 없는 영광입니다. 이곳에서 멀지 않은 부산 동아대학교 부근에 6.25 피난 시절 우남 이승만 대통령의 관저 자리가 있고 그분이 밤낮으로 기도 올리던 장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임은 72년 전 우남 이승만이 이곳 부산에서 올리던 기도와 그 맥이 닿아 있습니다. 그의 기도는 6.25가 터져서 화급하게 징징거린 기도가 아닙니다. 그의 기도는 6.25가 터지기 50년 전부터 망국의 시기부터 일관되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망국의 시기에 그는 막연히 독립시켜주십시오, 해방시켜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왜 독립해야 합니까? 왜 공화국을 만들어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는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가 짊어져야 할 운명을 예감했기에 제가 이 길을 꼭 가야 합니까? 답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남은 기도를 통해 얻은 답을 독립정신이라는 책에 담았습니다. 1904년의 일입니다.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개인이 되기 위해 독립한다는 것입니다. 일제 텐노의 2등 신민으로 신토를 섬겨서는 실존적 독립과 자유에 도달할 수 없기에 나라가 독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영혼을 위해 독립국가, 특히 자유공화국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 건국의 숨겨진 비밀입니다. 오늘 저희 보수주의 시민운동가들은 기독신앙인들과 손잡고 대한민국을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개인들의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개인들에 의한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개인들을 위한 자유공화국으로 만드는 길에 함께 나설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개인의 존엄을 위한 자유가 에고의 방종을 위한 자유로 타락해버린 세상입니다. 민초 민주주의에 바탕해야 마땅한 공화국이 인민민주주의로 전락하는 지름길로 변질해버린 세상입니다. 이제 우리는 제대로 된 자유공화국을 회복하고 강화하고자 합니다. 미국 남북전쟁 와중이던 1863년 펜실베니아 게티스버그 인근에서 벌어졌던 치열한 전투에서 숨진 수만 병사들을 땅에 묻고 나서 링컨은 짧은 연설을 했습니다. 300단어도 채 안 되는 매우 간략한 연설이었습니다. 그 마지막 문장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짓고 싶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숨진 호국 영령의 뜻을 이어가야 합니다. 그분들의 죽음을 헛된 것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첫째, 하나님의 보살핌 아래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자유를 확장해야 합니다. 둘째, 우리나라는 지금 이 순간 지구에서 오직 하나뿐인 공화국입니다. 민초의 민초를 위한 민초에 의한 정치체제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이 공화국 체제가 소멸하지 않도록 지켜내야 합니다. 160년 전 링컨을 흉내내어 이 자리에서 각오의 말씀 올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가호 아래 진정한 자유가 넘치는 진정한 공화국을 향해 굳건하게 나아갑시다.